네, 무더위에 식중독이 비상입니다. 전북 남원 15개 학교에서 210명 넘게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. 보건당국은 급식 등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공국진 기자입니다. 남원 지역 한 초등학교. 수업이 한창일 때지만 학교는 텅 비어 있습니다. 급식실엔 보건당국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. 일대 소독을 하기 위해 방역차도 도착했습니다. 이 지역 학교들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. 지금까지 15개 초, 중,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21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상당수는 치료를 받고 호전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치료 중입니다. 여파로 9개 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고 한 학교는 아예 휴교했습니다. 일부 중고등학교는 기말고사를 미뤘습니다. 손이 둘락거리거나 그래서 토 많이 나오고 설사 단친구 좀 많아요. 2시간 이후에 이상한 고기 들어있는 거 나왔어요. 보건당국은 여러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난 점으로 미뤄 급식 등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식단에 나와 있었던 보존식과 그날 학교에서 먹은 물 그리고 그 식기구 그런 환경 검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또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